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를 갔는데요. 실제적으로 지금 요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넓게 놓고 보시면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이제 언덕 향기가 형성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.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시세를 강하게 한번 뽑아내 버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시세가 계속 나지 않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거죠. 한 가지 그림이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, 요런 기준 자리를 볼수 있죠.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될수 있는 거죠. 여기에서 같은 파동 안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해서 올라앉는 건데 여기 고가 권역에서 요런 지금 자, 1, 2, 3 요렇게 이제 다시 또 25,000 자리가 또 저항이 또 갖춰져 있거든요. 요렇게. 그죠? 그러면 상단은 25,000원이고 하단은 그럼 12,000원, 11,000원 자리.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두 배수잖아요. 요런 게가 하나의 틀 박스권 상단과 하단 요렇게 이제 나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요런 주가 추이를 이제 이루다가 자, 요런 가격대에서 11,200원 가격대에서 지금도 보면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모이거든요. 지금 돌파를 할 때도 그렇고 돌파를 시도하고 지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요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거죠. 이런 11,200원 자리에서 지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뻗어서 이렇게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, 그럼 앞에서 살짝 덜 올렸던 여기 이 구간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이탈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지금 시세를 고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,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 11,200원 하단 권역 자체는 지금 매집을 위한 과매도 구간 안에 놓여 있다라고 먼저 봐야 됩니다. 그럼 이 11,200원 안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좀더 유심히 좀볼 필요가 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매집을 조금 더 한번 하면서 움직였던 자리가 한 7,200원대가 되거든요. 7,2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격대. 조금 더 맞춰본다면 한이 정도? 한 7,000원대, 이런 가격대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럼 요걸 이제 분봉으로 본다면, 자, 7,000원대를 표시를 해놓고, 7,000원대에서 강한 상승이 지금 동반되는 게 보이시죠, 지금? 가장 많은 거래가 7,000원대 나오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더 일봉상에서 7,000원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 자리에서 7,000원을 기점으로 이런 게 보이세요, 지금? 여기서 돌파가 되고 이렇게 요 자리에 지금 만드는 게 보이십니까? 이렇게 요 자리 기점으로 그 의미 있는 자리가 맞다는 거거든요, 7,000원이. 다행히 그 자리 자체를 그 자리를 지금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. 7,000원 이렇게.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요 오늘의 이 상한가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봉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요 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, 자, 우리가 여기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, 자, 국산화를 검색해볼게요. 여기 이제 반도체 장비 산업 분야는 물론 나오고 난 다음 여기 밑에 이어 뭐 장비 10년 전부터 몇몇 업체 국산화에 성공하였지만 초창기에 대부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 국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내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저변 확대 및 기술력 확보 등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. 한마디로 지금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 이런 얘기들 자체가 지금은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요.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오늘의 상한가는 상당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좀 더 올리는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충분히 지금 과정에서는 상단에 있는,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자리, 상단에 있는 8,500원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고, 그 이후에 지금 요 흐름 자체가 그림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서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11,000원대까지는 한번 들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이어졌던 이 파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이 파동 자체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초입 구간으로 형성될 확률도 높다라는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자,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.